자, 이번에 할 게임, 슈퍼마리오 3, 쭈니님과 같이 클리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자, 가봅시다. 깰수 있으려나? 잠깐만. 네,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예요. 1피가 마리오가 암호고요. 그 뭐냐, 루이지가 우리 스타 강사님, 쭈니님입니다. 이렇게 푸샥! 요술 필이 먹고 가나요? 아니요. 필이 없이 몰살 루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몰살 루트. 자, 목숨 얻고 이렇게 날라갑시다. 눈 상태요? 눈이 왜요? 필이 없으면 20시간 예상해봄. 아니죠. 스타 강사님 있으니까 충분히 쉽게 깰수 있습니다. 오케이, 깼어요. 저희가 지금 돌아가면서 책상 밑에 기어 들어가느라고 한 명만 말하고 한 명은 말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잠깐만. 아니. 아니, 저게 아닌데. 아이, 저 스타 강사기 때문에 저런 거안 먹어도 깰수 있다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저런 건안 먹습니다. 그런 게 있었어? 아이, 보세요. 이거 쉽게 깨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러 별안 먹고 버섯 먹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 약간씩 게임을 좀 어렵게 하려고 어떻게든. 오케이, 이제 제 차례입니다. 갑시다. 뭐야. 어? 자, 우리 강사님과의 대결 한번 해봅시다. 야, 잠깐만. 뭐 하는 거야? 아우, 죽었다. 먹어야 된다. 오! 야, 잠깐만. 오케이. 이게 스타 강사의 실력입니다. 전투 천재도 스타 강사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제가 일부러 저거 지금 당한 거예요. 일부러 지금. 너무 유리하게 게임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당한 겁니다. 갑시다. 아, 이게 시작 버튼인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제가 이 패드로 안 한 게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패드를 한, 제가 한 12년, 13년 전에 패드로 가지고 놀아가지고. 자, 요렇게 올라갑시다. 요거 잡고 이렇게. 아이템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어리니까 양보해 드려야죠. 오케이. 자, 아, 마리오 눈이 플러스라고요? 이렇게 밟고. 아, 그 여기서 피리를 얻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 뭐냐,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요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피리를 먹지 않고 깰 거기 때문에 그냥 가서 깹시다. 이렇게. 아, 저런 거는 그냥 있기 때문에, 버섯들이가 있으니까 그냥 먹어주는 거죠. 저. 아! 후쿠시마산 꽃이죠? 오호호! 잠깐만.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오, 나. 잠깐. 야, 아이. 잠깐. 됐다, 이대로 죽으면 돼. 여러분, 나중에 회사 가서 일하실 텐데, 이게 하청업체를 조지는 방법입니다. 하청업체에서 열심히 별 만들어 놓으면은 그냥 뺏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 이쪽으로 가면 안 되지. 자, 요 위쪽에도 그 뭐냐, 피리가 있는데, 안 먹고, 이렇게 내려가겠습니다. 대자라니라니. 오케이. 깼죠? 깼다.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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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쉽죠? 마리오는 되게 쉬운 게임이기 때문에 누가 더 잘하느냐 판별하려면은 누가 몫이 더 많냐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일곱몫이에요. 제가 고수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지위가 높아지면은 편하게 돈도 먹고 판도 깰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높은 곳으로 올라가세요. 어, 뭐야 왜 앉았는데 버그네. 어. 아 버그네 버그. 아휴. 제가 깨야 되겠습니다. 이거 안 되겠네요. 자. 전 신선놀음 따위 하지 않습니다. 신선놀음 안 할게요. 성실하게. 봤죠? 완벽한 컨트롤. 어허! 톡! 어? 자, 깼죠, 일단? 자, 하청 업체가 뭔가 성과를 냈으면 또 뺏어 가야죠. 이건 내 거야. 잠깐만. 오케이. 아, 이번에 이겼죠? 오케이, 좋았어. 지금 근데 이럴 시간이 없어요. 빨리 깨야지. 지금 8시, 아 벌써 9시인데? 자, 여기서 와우무 거를 다 뺏고 와우무가 6탄을 깨면은 제가 버섯집까지 갈 수 있습니다. 어, 이거 뭐지? 잠깐! 야호! 아, 이건 대결 아니네. 네 맞습니다. 어제 코만두 쏘시는 그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오는 김치 국물을 뒤집어 쓰고 있고 루이지는 배추로 옷을 만들어 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어요. 어! 자, 여기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 잘 날아 가지고 이렇게 고추걸과 김철이요. 돈을 뿜뿜하는 맵이 있다고요? 어딥니까? 오케이. 저희가 사실 보면은 저희가 뭐 많은 데에서도 후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마루마루라는 만화 사이트에서도 후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맵을 보면 지금 마루마루 계속 홍보되고 있죠. 네, 마루마루 많이 애용해주세요. 마루마루라니. 근데 마루마루가 뭐예요? 여러분들 아세요? 제가 만화를 안 봐가지고요. 아 그래요? 패드 조작 치트하면 입히는 영혼이 게임에 참여하지 못함. 왜요? 왜 그렇게 되는 거지? 마루마루가 동글동글이라는 뜻 아니죠? 마루는 정상이라는 뜻이에요. 정상. 호두마루, 체리마루 막 이런 거 있죠? 그거 보시면은 그 마루가 호두동글, 체리동글 이런 거 아니잖아요. 뭐지? 죽는 거 아니겠지?
일부러 이렇게 긴박하게 해줘야지 여러분이 좀 재밌지. 이게 스타 강사의 매력이거든요, 이게. 그냥 쉽게 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이 게임이. 앵너지. 아, 그 뭐냐, 성을 깨고 나면은 그 깬 플레이어가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우리 피치 공주가 편지를 보내줬죠. 마술봉이에요, 마술. 요술봉이에요, 요술봉. 그거 아니에요? 오! 자, 이제 제 차례가 왔네요. 드디어 와무의 차례가 왔습니다. 자, 이제 빼줄 시간이죠. 예, 내놔. 오케이, 오케이. 저건 내 거야. 어, 저건 내 건데. 어? 뭐야, 별 없어졌는데. 별만 날아갔어. 오케이. 자, 이제 버섯 만들어야 돼. 좋은 건 빨리 배우는 와무. 오, 좋았어. 아, 아쉽다. 버섯에 다리가 달려버렸네요. 자, 가봅시다. 두 번째 스테이지. 제 플레이랑, 쭈니님 플레이랑,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은 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 플레이 너무 완벽하죠? 아, 좋았어. 이게 바로 청초어람. 스타 강사 쭈니님을 뛰어넘는 톡! 아이. 오케이, 저거 내 거다. 보세요. 저 같은 사람은 선행을 많이 하니까 알아서 저런 게 또 날라오지 않습니까? 네, 이거 싫합니다. 오오오.
태양난 아 여기 봐 아무도 보셨습니까? 게임 참 쉽네요 지금 이렇게 게임 이렇게 쉬워요 오케이 자 이제 제 차례죠 일단 버섯부터 얻어야겠습니다 저 이제 처음으로 버섯을 얻게 되네요 버섯집 뭐 쓸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제가 너무 잘해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아이템을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나왔으니까 얻어줘야죠 쭉쭉 가서 세 번째 스테이지 들어갈게요. 날아라! 아무것도 없네요. 여기 맨날 매니저로, 매니저래. 그냥 AD로, 있으셨던 분이랑 같이 합니다.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피가 있죠? 아 초딩 때 하던 거라고요? 네 저도 어렸을 때 했습니다 유치원생 되기도 전에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자 위기를 잘 모면했죠? 오케이 좋았어 저는 초딩 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거 유치원 되기도 전에 한 5살? 4살, 5살 때 했어요. 자, 이렇게 내려와 줍시다. 톡! 좋아. 자, 이제 아까 와우모가 제 별을 날려먹었으니까 그대로 한번 날려줍시다 절대로 당하고 살면 안됩니다 여러분 안돼 잠깐 총기 안 돼! 아! 어떤 분이 창조 경제를 만들었다면 저희는 소멸 경제를 만들어내고 있죠. 왜 자꾸 들어가? 제발 그만해. 아, 안 돼. 오케이 얻었어. 오케이 괜찮아. 아, 제가 버섯만큼은 절대 뺏기지 않겠습니다. 네 옛날 말에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싸우고 복수하고 하면은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협력해야 되는 게임이지 지금 쯔니처럼 싸우는 게임이 아니에요.
오케이. 이쪽으로 갑시다. 이쪽으로, 오케이. 네, 제가 다 캐리하는 거죠, 결국은. 청출어람이라고 아십니까, 혹시? 제가, 쭈님한테 배웠는데, 잠깐! 잠깐만. 자, 집중해서 할게요, 집중해서. 집중해서, 요렇게. 오케이. 깰 수 있죠? 요렇게. 좋았어. 좋았어! 뭐야. 이거 못 듣는데? 여기 있다.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돈을 다 줍고 이렇게 갑시다. 좋았어. 여기서 이렇게 또 나오죠. 나뭇잎. 오케이. 좋았어. 보셨습니까? 이게 스타 강사죠. 보세요, 실질적인 아이템들은 제가 다 먹고 있습니다. 이게 설계예요, 설계. 똑같이 왔네. 네, 트롤 맞아요, 트롤. 트롤이야, 이거. 이게 세상을 사는 지혜입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 잠깐만. 페미컴판이 좀 더 고전적이고 재미가 있잖아요. 죽으면은 가차 없이 죽고. 오오오오. 실력으로 확실히 알 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실력을 확실히 알 수 있죠. 페미컴으로 하면은. 아, 제가 게임의 재미를 위해서 그냥 잠깐 죽은 것 뿐이에요. 네, 모든 게 설계입니다, 설계.
자, 마리오가 저고요. 그리고 루이지가 우리 스타 강사 쭈니님입니다. 쭈니님. 마리오 스타 강사죠. 지금 마리오 초고수가 하고 있는 거예요. 초고수. 믿기지 않겠지만 초고수예요. 초고수. 네? 어. 초고추장 아니죠? 초고수요, 초고수. 다들 재밌게 보고 계시면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숨겨진 블럭이 보여요? 아니요, 지금 털솜님 지금 경고 드립니다. 제가 여고생이어서 저런 애매한 드립은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감기가 걸려서 지금 좀 목소리가 많이 변해서 이러는데. 진짜 채팅창 보다가 진짜. 비겁한 변명입니다. 비겁한 변명이죠. 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스승님을 뛰어넘는 제자.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핀텍점이 있구나. 아니요, 무슨 밤샘 방송 금방 끝나요. 오오! 진짜. 방금 거는 저렇게 화면 밖에서 치면은 벽돌이 안 부서진다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저렇게 맞아주신 겁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죠? 아, 이게 이런 버그가 있다는 거를 저희 학생분들한테 보여드려야지 학생분들이 이해가 빠르거든요. 저는 바로 눈치챘습니다. 보여드리려고 한 거구나. 다 알아냈어. 잠깐. 아, 동전 이거 어떻게 해? 두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거 아마도 위험합니다. 저희가 벌써 한 명이 새로 태어나진 않았고요. 두 명 맞습니다. 이번에 기다려. 오. 평화주의자여서 그냥 지나간 거예요. 저거는. 가봅시다. 여기 월드 2입니다. 월드 2. 갑시다. 보스 잡으러 갑시다. 오, 이런 왕이 저주에 걸렸어. 제발 마법의 지팡이 가지고 와서 왕을 도와줘. 어서. 오케이.
버섯이 운동을 열심히 하네. 자, 가봅시다. 쭉. 어? 잠깐만. 오케이. 좋구요. 오케이, 좋았어. 잘하고 있죠? 어. 여러분들 여기 여고생 있어요, 여고생.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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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스방 들어왔죠? 어? 어, 잠깐만! 오케이. 어, 어, 어! 어! 별거 아니죠? 오케이, 지팡이 얻었습니다. 아차, 내 차례 한 번 더지. 오케이. 어, 저기는 왕이 또 대머리네. 지금 보니까 머리가 많이 빠졌네. 피치 공주로부터 오 좋은 걸 얻었어요. 뭔지 모르지만. 자, 여긴 물속이죠. 물탄이죠, 물탄. 와모 5년 뒤의 미래. 이렇게 아이템 얻고 갑시다. 저는 풍성합니다. 아직 저 아직 풋풋한 20살이라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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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초고수 스타 강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자, 일단 오! 아오 별의 모자를 쓰여준 거예요, 일부러. 저건 제가 자자자 벗어 학생 여러분,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오, 잠깐 오, 오, 이렇게 쉽게 인생 쉽게 사십시오. 어렵게 사실 필요 없습니다. 사실 저거 제가 알려준 겁니다. 사실 저거 제가 알려준 건데. 위로 올라가라고. 자, 가봅시다. 자, 여기는 요렇게 하나 없애놓고 요렇게 올라가서 묶고 갑시다. 네, 배움의 위아래가 없어요. 어어어어어. 좋구요. 깔끔하죠? 오케이. 깔끔해. 오케이, 좋았어. 깼죠?
좋아. 저의 귀신 같은 설계로 또 버섯집은 제 거죠. 이런 게 인생을 사는 방법입니다. 왠지 죽을 각인데 이거. 정확하죠? 정확한 예측. 역시 전투천재 와모는 딱 직감하고 있어요.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잠깐만. 여기 왜 물이 있어. 아 진짜 너무하네. 아 이거 어떻게 가. 자, 저 녀석들이 위로 둘 다 올라갔을 때. 자 차분히 기다립시다.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 오케이 올라갔다. 오! 제가 자신이 없어서 불꽃을 먹은 게 아니에요. 쉬운 길을 택하라는 거를 제가 직접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 굳이 어려운 길을 택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걸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강사니까 불꽃 안 먹고도 그냥 깨져. 깨는데 학생 여러분도 쉽게 쉽게 할 수 있게 일부러 불꽃 먹어드린 겁니다. 지금 제가. 오! 오! 정확하군. 자 이번엔 제가 쉽게 깨보겠습니다. 쉽게 깨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허! 제가 진짜 쉽게 깨는 법 알려드릴게요. 아이템은 쓰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게 쉽게 깨는 방법이에요. 저는 항상 빠르고 정확한 방법만 제공합니다. 졸려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부자는 돈을 쓰면서 공... 아니 있는 집 자식은 과외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학습지 더 살 수도 있고. 원래 세상은 불공평한 겁니다. 자기가 가진 자원 중에서 효율적인 방법을 골라서 진행을 하면 돼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 매우 빠르고 쉬운 클리어. 아, 그럼 너무 빨리 끝나잖아요. 피리 먹으면은 너무 빨리 끝나고 쉽게 끝나기 때문에. 아 내가 우리 스승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망가지는구나 또 오늘. 오호! 진짜 답 없지 않습니까 진짜? 제가 제자를 좀 잘못 가르친 것 같긴 한데 제가 봐도 답이 없긴 없네요 진짜. 아닙니다. 네플을 한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직접 왔습니다. 찾아왔습니다. 제가 원래 잘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네. 아, 여기도 아니야. 저는 어딘지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그냥 마리오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게 해킹 버전이어서 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와무도 평소에 이렇게까지 막 죽진 않는데 죽는 이유가 지금 해킹론 버전이라서. 아, 나 진짜 똑같은데. 어, 아까도 그 정문으로 지나갔나? 아니, 오, 잠깐만. 아, 원래 학생들은 강사님이 이런 거 다 가르쳐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지금 여긴가? 오, 저 여긴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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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렇게 게임이 쉽습니다. 어, 제가 잠깐 정신이 혼미했었는데. 자꾸 죽어가지고, 어우, 야, 이런 게 또 나오네. 저거 먹고 나면 좀 괜찮아지겠죠? 어딜까? 아, 네, 다 나왔다, 다 나왔다, 다 나왔다. 여기 있다. 오케이. 자, 이번엔 이거 먹죠. 목숨이 다섯 개야. 큰일 났어. 자, 안 됐죠? 꽃에 버섯을 입혔어. 아, 여기 또 저렇게 돼 있네. 아, 저 어떻게 깨. 자, 와봐. 오케이, 깼죠? 오케이. 한 개라도 맞춘 게 뭔 뜻이에요? 저 카드 뒤집기. 아, 카드 뒤집기? 오케이. 제가 와무에게 기회를 주려고 다 힌트를 가르쳐 줬습니다. 이제 와무가 깨는 걸 보시면 됩니다. 자, 갑시다. 자, 천천히 집중해서. 아까 집중해서 안 했는데 이제 집중해서 할게요. 네, 피오님 안녕하세요. 어? 봤죠? 이런 식으로. 어, 잠깐. 자, 저것도 얻어줘야 되죠. 요거 얻고 지나갑시다. 쭈니님이요, 쭈니님. 자, 집중하면 쉽게 깨죠. 오케이. 오늘 출장 온 스타 강사 쭈니입니다. 여고생 쭈니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왜 갑자기 때리라고 그래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자, 제가 깨는 거 보여드릴게요. 진짜. 자, 자, 이 녀석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이 자식이. 뭐 없나? 아, 없네요. 아쉽다. 여튼 깼죠? 아, 저걸 내가 먹어야 되는데. 아, 이거 아까 이거 안 쓸걸. 오늘은 이렇게 이제 개구리 아이템 어떻게 쓰는 건지 제가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별은 타이밍을 잘 보고. 아, 약간 늦었네. 자, 가봅시다. 요거 일단 챙겨주고요. 버섯을 챙겨야지. 이렇게 챙겨주고. 이쪽으로 갑시다, 일단. 자, 채팅창 보지 말고 가야 돼, 마무. 자, 조심해서 지나갑시다. 쉽죠? 아, 보세요. 지금 제가 다 깨고 있어요. 제가 지금 진짜.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개구리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전 초고수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오, 방금 좀 귀여운 모습이었는데? 여기서 죽을 것 같아. 여기서 죽을 것 같아. 아니에요, 저. 요! 오! 아닙니다. 여고생 맞습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지금 감기 때문에 목이 부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고등학생, 이제 고3 됩니다, 고3. 버섯! 아, 실패했네. 자, 다시 갑시다. 나 목숨, 내 목숨밖에 안 남았어. 어떡해. 큰일 났다. 자, 낫! 네. 어떡해. 살려줘. 살려줘. 잠깐만. 자, 조심히. 조심조심 가면은. 오케이. 자, 별로 안 어렵죠?
조심히만 가면 돼요. 오케이. 좋구요. 어? 좋아.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오케이. 깼죠? 오케이. 힘들어 보이지만 쉽습니다, 여러분. 쉬워요. 아, 왜 박스가 왜 안 집어져? 아, 나 이거였네. 오오. 그래요, 여러분. 무서워! 엄마, 엄마, 엄마. 죽었다, 이제. 죽었다, 죽었다. 죽었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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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진짜. 아, 진짜. 자, 갑시다. 어, 뭐야, 여기 또. 잘 보고 지나갑시다. 아, 잠깐만. 아, 잠깐만. 같이 가. 오케이, 오케이. 온다, 온다. 좋았어. 다 깨요. 네, 이거 완전 갓겜이죠. 아, 잠깐. 한 대 맞았네. 상관없죠? 어! 자, 화끈하게 보여드립니다. 아, 도구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도구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인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도구를 쓰는 거에. 나온다. 죽는 강 나온다. 죽는 강 나온다. 역시. 진짜. 이번에 깰게요. 자, 잘 보고 갑시다. 집중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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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제가 진짜 깹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물고기를 두려워하나? 아, 잠깐, 잠깐, 이건 아니야. 진짜 이번엔 다릅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번엔 진짜 다르다. 오, 죽었다. 다르다. 다르다. 오케이, 다르지.
다루지. 역시 역시지. 깼네요, 깼어. 아, 이렇게 쉬운 걸 누가 먹게. 약속은 지키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 드디어 내 차례인가? 네, 저도 도구를 쓰는 걸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은 도구를 써야 돼. 난 사람이니까. 사람은 도구를 써야 돼, 역시. 사람은 도구를 써야 돼, 역시. 사람다운 생활을 해야지. 오케이. 목숨 두 개밖에 없어도 깰 수 있어요. 왜냐, 제가 전투천재 아니겠습니까? 헛! 어, 오케이. 네. 같이 하고 있어요. 오케이. 깼죠? 오케이. 자, 보세요. 지금 이제 와무 두목이고 제가 몇목이죠? 저 네목이죠. 그럼 제가 두 배로 더 잘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잘하는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몫이 더 많아요. 자, 여기서 오잇! 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여기서 와모우가 9탄 깨면은 한 목이 또 늘어나죠. 그럴 때는 이렇게 스타를 합시다. 아, 잠깐. 아오,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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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진짜. 아, 스승님 감사합니다. 아, 스승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런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 오케이. 좋네. 오케이, 좋았어. 오, 일곱 모. 자, 순식간에 역전됐죠? 저의 진짜 신컨을 보여드릴게요, 신컨. 이게 바로 와지컬이다. 이제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재미로만 했는데, 이제 제 실력에 슬슬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나올까봐, 제가 미리 선수를 쳐서, 제대로 할게요. 오케이. 좋았어. 이쪽으로 지나갑시다. 깼다. 오케이. 쉽죠? 제가 이렇게 많이 와무를 배려하면서 게임을 합니다. 아!
좋았어. 오, 아, 아, 왜 위로 쏴? 아. 저는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주인님이 죽을 거라는 걸 예측하고 있었어요. 저 녀석은 결국 나에게로 온다. 오케이. 깼죠? 아니요, 제가 와모어가 저기까지 이동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까봐 일부러 배를 저쪽으로 보내준 거예요. 설계입니다, 설계. 오케이, 좋았어. 엄청난 컨트롤이죠? 호호! 스승님의 비겁한 변명입니다. 네. 그렇죠. 완벽한 컨트롤. 이것이 바로 와지컬. 좋아. 깼죠? 벌써? 벌써 깼어요. 벌써 깼습니다. 어? 어? 깼죠? 지금 이제 방송한 지 1시간 8분 지났는데 월드3도 깼습니다. 20분에 한탄씩 깨니까 금방금방 깰 거예요, 이거. 오, 얘는 마리오하고 똑같이 생겼네요. 생긴 게. 뭐야, 아이템 쓰레기 줬네? 이거 깨면 뭐 할 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깨면 아마, 끝나지 않을까요? 이거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코만도스요? 코만도스 제가 화요일 날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깰지도 의무님. 아니죠? 이거 충분히 깨요. 왜 의문을 가지시는 거지? 이상하네. 와지컬을 그렇게 못 믿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반으시고도 제가 지금 페르시아의 왕자 원코인도 보여드렸는데 그 피지컬을 지금 못 믿으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아니요 반달곰탱이님, 제가 아까 다섯 먹 와모우한테 헌납한 거 알잖아요. 제가 다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조력자예요, 조력자. 페르시아 1, 2 둘 다 원코인 했습니다. 제가. 자, 깼죠? 오케이. 아, 또 이거. 아, 이러는 거 아니지. 스승님 1억입니까? 스승님 1억입니까? 아니, 잠깐만. 오케이. 나 좀 먹자고. 아오! 아, 이 아닌데. 레슬링 현황이 뭐예요? 그냥 그 레슬링 경찰 나오고 하는 그거 말하는 거. 아, 그거 근육. 아, 맞아 근육맨. 아, 완벽해. 응.
망했다. 또 별 먹으면 안 되는데? 오케이. 자, 지금 12목이죠? 12목. 3목. 설계 보셨습니까? 이거 나오는 거, 이 카드? 설계? 잠깐만, 잠깐만. 동전씨. 아, 이거 아까 눌렀던 건데. 잠깐, 20원, 20원. 저거 어딨지? 여기던가? 아, 별은 여기 있고. 20, 아, 10원 찾았고요. 여기 20원. 아, 버섯이네. 버섯, 버섯. 오케이, 오케이. 역시. 아, 또 버섯이야. 아, 아. 어떻게 하지? 버섯지. 아이템이 이거밖에 없어. 아이템이 왜 이거밖에 없지? 이 맵이야. 근육맨 저번에 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쭈니님 왔을 때, 예전에 왔을 때 했거든요. 그때 제가 이겼어요. 저거 뭐야? 헐. 방금 묘기 같은. 관략근 힘줘가지고 이렇게 조절하는 거예요, 저거. 저 꼬리. 여러분이 예상하는 그대로입니다. 네. 보셨습니까? 아, 힘들어. 봤죠? 완벽한. 완벽한 컨트롤. 이것이 바로 와지컬. 그거는 제가 졌습니다. 저번에 했었을 때 제가 졌어요. 그때는. 어! 자, 재밌게 보고 계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빨간 추천 말고요. 자, 이제 제 차례죠. 가봅시다. 아, 또 거북이로 나를 먹네. 운이 따라주는구만. 자, 완벽한 컨트롤. 오, 피 얻었다. 오. 피. 아, 너무 날로 먹네. 자, 여기서 제가 타짜 보여드립니다. 타짜.
손은 눈보다 빠르다. 자, 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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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아오. 아, 진짜 손이 너무 빨랐어요, 손이. 어, 잠깐, 잠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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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먹어야 돼, 저거, 엄마, 엄마. 배 나왔다고 해서 지금 제가 그래서 바로 다이어트 시켜드렸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어? 아, 오케이, 별. 오케이, 자. 어,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다이어트. 아, 자! 잠깐만. 다 설계입니다, 설계. 아, 또 버섯이야. 오케이. 과연 나는? 아, 왜 별이야? 자, 제가 어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어차피 제가 깨긴 깰 거거든요. 깨긴 깨니까 깨면 또 쭈니님이 이렇게 먹고 가니까 먹으러 가니까 이걸로 갔다가 이렇게 아이템 먹고 아이템 먹고 갑시다. 좋았어, 오랜만에 먹는다. 보세요, 벌 받아가지고 이상한 거 나뭇잎 같은 거나 먹는 거잖아요. 제대로 안 먹고 벌 받은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 날아가야죠. 어? 어? 오케이. 어, 잠깐. 오케이. 날라갑시다. 뭐야, 여기까지밖에 못 온 거야? 됐어. 어? 아이. 됐다, 됐다. 별빵이다. 자, 누가 5몽 먹나? 한번은 가봅시다. 이제 별빵 갑니다, 별빵. 어, 잠깐. 잠깐. 차라리 오케이. 안돼.
제가 못 가실 바에는 날려버리는 게 좋죠. 진짜 치사하다. 치사해. 아. 자, 제대로 가봅시다, 다시. 이렇게. 좋았어. 이쪽으로 들어갑시다. 오, 이런 것도 있었네. 좋았어. 아, 별을 하나 날려버리다니. 아프다. 마음이 아파요. 오케이. 기다렸다가 이렇게 톡. 좋았어. 깼죠? 아, 저 위쪽으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저 왼쪽 위에 그 뭐냐, 저 너구리 있어요. 너구리. 너구리 있는데 그 뭐냐,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없어가지고 그냥 가겠습니다. 아, 이걸로 잡으려고 했는데 안 되네. 이번에 파이리 나왔네요. 파이리, 포켓몬 파이리. 이거 파이리 아니고 무카무카 같은데. 보스가 얼마나 만만해 보이면 맞디를. 왠지 죽을 각이야 이번에. 저의 전투의 직감이 왔어요. 전투천재의 직감이 왔습니다. 이번에 죽을 것 같아요. 딱 보니까. 그것도 보스전에서. 아, 보스까진 당연히 가죠, 제가. 저 이래봬도 마리오 스타 강사입니다, 스타 강사. 아주 잘 가고 있죠 지금. 아, 저 위로 갔어야 되는데. 아아 엄마. 내가 말했지, 죽는다. 너 어디 올라가? 어디 올라가? 네, 슈퍼 패미컴 때 맞습니다. 오, 이거 오예? 뭐야? 아, 패미컴? 자, 왔죠? 오! 아, 한 번에 잡죠. 퍼펙. 보스 쭈니.
제가 맨날 예능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 이렇게 제대로 된 실력도 보여드립니다. 이번에 보스가 무슨 흑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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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아이템은? 어, 피. 오케이, 오케이. 20묵 되겠다. 뭐 아니네? 아, 다행이다, 나다. 해도 좋게. 아오, 잠깐만. 비겁해, 진짜. 아, 왜 이리 비겁하게. 제발.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서 몰빵으로 별 한번 뺏어버리겠습니다. 오케이. 내 거야. 오케이. 아우, 진짜. 야, 그렇게 죽으면 나는 계속 도전할 거라고. 계속 도전. 오케이. 망했다. 아, 왜 이거 스피드야? 어, 아, 잠깐. 저거 먹으면, 아우! 아, 오케이. 괜찮아. 주도권은 제가 가지고 있죠, 또.